사진 대체 무엇이었을까요? 맨발로 앉아 내 집 같은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이곳은 기차 안. 문 앞에 앉은 게리 씨는 아주 불편했겠는데 황금 연휴 기간 지방 공연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표가 모두 매진돼서 좌석을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. 손님,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지금 너무 못생겼습니다. 못생겼습니다. 아, 내가 왜 이러지? 그러게요, 왜 이러세요? 일상에서는 광대를 자처하는 리쌍. 탑스타가 한순간에 동네의 흔한형으로 바뀌는 그들의 평소 사진들. 앞으로도 빵빵 터지는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. 그리고 강남구청 앞 한 연인이 다정히 포옹하고 있는데요. 바로 늦깎이 예비신랑 신현준 씨군요. 신현준 씨는 결혼식을 앞두고 예비 신부와 미리 혼인신고를 했다고 알렸습니다. 혼인신고 인증샷까지 올린 걸 보니까 신현준 씨 정말 좋으셨나 봐요. 저는 솔직히 정말 결혼 생각이 없어요. 아예 결혼 생각 없다던 신현준 씨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은 그녀는 12살 연하의 음악을 전공하는 미모의 여성이라고 합니다. 아주 살짝만 공개된, 정말 반만 공개된 신현준 씨의 반쪽 궁금합니다. 결혼식이 이번 주 그 일요일이라고 하죠. 결혼 정말 축하드리고요. 행복하게 살세요. 네, 늦장가 가는 신현준 씨 정말 축하드립니다. 네, 네. 요즘은 혼인신고부터 미리 하네요. 네, 네. 참 좋은데요. 근데 네. 살아보면 또 생각이 많아집니다. 네, 그러세요. 네. 부러워서. 네. 수영복을 어떻게 좀 준비하셨어요? 저요? 예, 수영 씨. 준비는 늘 하고 있는데 네. 입을 기회가 없네요. 아, 수영장 잘 못 가시니까. 네. 아, 안타깝네요. 뭐 윤도현 씨도 요즘 몸 만들고 계시잖아요. 오, 오. 네, 한번 만져 보시든가요. 어때, 어때? 뭐지? 예, 알겠습니다. 예. 자,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준비할 거 준비하시고요. 숨은 살들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수요일엔 한방!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가지게 해주신 사모님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을 사실 전하고 싶었어요. 나한테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다 공유하고 있어요. 진짜 화났어요. 되게 화났어요.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한국형 델리샵 한스델리, 잘나가는 화장품 미즈온에서 백화점 상품